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캉! 송세폰의 송이보입니다. 송! 왕초보 탈출업은 8번째 여덟 시간.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슬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러는요, 음높이가 다른 두 음 이상을 한 호흡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연습할 때 텅잉을 먼저 한번 복습으로 해볼게요. 저는 알토는 라솔, 테너는 레도입니다. 셋, 넷. 텅잉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슬러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으로 연결해 볼게요. 셋, 넷. 자, 저는 이번에 솔파를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도, 도 시프레시 되죠. 셋, 넷. 여러분들도 시프레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저는 라파가 돼요. 그럼 선생님은 레 시프레. 그렇죠. 셋, 넷. 잘 내셨어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솔 미를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도라 해보죠. 셋, 넷. 잘 내셨어요. 제가 미레를 할게요. 라 솔. 예, 테너 하시는 분들은 라 솔입니다. 셋, 넷. 이해하셨어요? 텅잉은 이렇게 혀를 끊는 게 텅잉이었다면 지금은 슬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혀로 리드를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호흡으로만 연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첫 시작 부분을 어택이라고 하잖아요. 어택은 해주고.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악보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슬러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어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두 가지 어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펌 어택, 쉽게 말하면 혀를 분명하게 텅잉하는 부분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했던 걸 가지고 해보는데 이번에 솔미레미라는 개명으로 할게요. 이 개명이 아니라 그러면 테너 같은 경우는 도라 솔라 되겠죠. 셋, 넷. 이걸요 앞에를 부드럽게 소프트 어택으로 해볼게요. 셋, 넷. 그 다음 이번에는요 파레 미파를 해보세요. 그럼 테너는 시솔라시 거기에 시프레시 들어가죠. 셋, 넷. 저는 솔파 미파를 할게요. 저는 도시 라시 역시 시플레. 셋, 넷.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요 도솔 미솔을 할게요. 저는 파도라도. 네, 셋, 넷. 부드럽게 슬러로 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다음 저는 미파 미소를 할게요. 라시라도 시플레. 셋, 넷. 자 이번 마지막으로 저는 솔라시소를 할게요. 저는 도레미도. 해보죠. 셋, 넷.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데 첫 번째가 라솔을 했고 테너는 레도가 돼요. 자 슬러 하는 연습. 셋, 넷. 자 야호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야호가 아니라 야호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두 번째로요. 저는 솔파를 할 거예요. 선생님 도시 플랫. 도시. 셋, 넷. 진짜 야호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라파를 할 겁니다. 저는. 네, 시. 시프레시고. 네. 그 다음에 저 솔미를 할 거예요. 저는 도라. 네. 네. 잘 내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미레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라솔. 네. 슬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슬러란 아주 연주를 부드럽게 노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로 생각하면 네. 모음의 연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정말 나중에 강의를 한번 선생님 네. 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라 컴 송 색스폰의 송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